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충남 태안군의 원북면 대길이입니다. 원북면에서는 제법 이름이 난 승주산과 통봉산 등선 아래쪽에 대길이 마을이 야산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지형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마을길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토지이고요. 지목 전으로 되어 있는 3개 필지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다 경작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 되어 있는 두 필지와 한 필지 건너에 따로 떨어져 있는 한개 필지가 합하여 세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위성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두 필지의 토지와 한 필지 건너 나머지 한 개의 필지가 합하여 세 필지입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목 전으로 된세 개의 필지이고요. 한개 필지 토지는 다른 토지 한 필지와 건너서 134.9평이 별도로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 전에 세 필지 합이 849.7평이고요. 생산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된 마을길이 토지와 길게 접해 있고요. 도로 왼쪽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매매가 1억 4천만 원이고요. 주변 토지 비해서 너무나 많이 저렴한 1억 4천만 원, 평당 16만 4,700원입니다. 하감포와 구례포 신두리 해수욕장 가는 길목 쪽에 있는 토지이고요. 태안군청의 태안시내도 자동차 약 5분 거리면 다다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태안 원북면에서는 명성이 있는 승주산과 통봉산 능선 아래쪽 대길이 마을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태안 군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토지입니다. 포장도로 마을길에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목적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토지 세 필지의 합이 849.7평입니다. 매매가 1억 4천만 원, 아주 저렴한 평당 16만 4천 원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승주산과 통봉산 능선 아래쪽 대길이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포장도로 접해 있는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